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요즘에 눈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눈이 좀 잘 보였는데 요즘에는 눈이 시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껴도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이 좀 흐릿하게 보이고 그렇게 희미하게, 그리고 시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 좀 조심을 하는데, 또 가까이 있는 것은 또 잘 보여요. 또 가까이 있는 것은 안경 끼면은 도리어 가까이 있는 것은 덜 보이고요. 안경을 벗으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제가 왜 이 눈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육신의 눈도 잘 보여야 되죠. 잘 보여야 되죠. 우리 시력이 안 좋아지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백내장이 생기고 그러면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 백내장 수술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고 또 잘 보이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시력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시력이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교정 시력, 우리의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력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여러분, 예? 눈뜬 소경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눈뜬 소경이. 그러니까 문제죠. 눈뜬 소경이 그렇게 많다요. 그리고 여러분, 귀머거리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뜬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자기가 회개할 죄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눈뜬 소경처럼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또 얼마나 잘 지적하고 들춰내고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아서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있는 줄. 자기가 죄가 없는 줄, 회개할 죄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애절하게 간절하게 성도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 죄사함 받았다랑 예수님은 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았으니까 막 걱정하지 말라는 거. 당신은 다 예수님이 예? 그 피값으로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예? 걱정하지 말라 천국 당연히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강조할 리가 있습니까? 회개를 강조하지 않죠.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죄를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큰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라. 예? 그러니까 최고의 여러분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자 밑에서 여러분 말씀을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고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세요. 율법의 의로는 예? 그 나는 죄가 없다라는 예?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아주 죽이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그것은 네가 눈 뜨고 사는 줄 알았느냐? 네가 눈 뜬 소경이었어. 네가 눈 뜨고 산 게 아니야. 네가 바로 눈 뜬 소경이야. 에? 네가 에? 네 죄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리고는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안수할 때에 주님이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실제로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벗겨내면 밝게 보이죠. 그죠? 그것처럼 눈에 비늘을 벗겨준 겁니다. 예? 교만의 비늘을 벗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괴수. 한마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던 사람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예? 아주 여러 칠삭동이 팔삭동이처럼 나는 예? 그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인식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말씀 앞에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눈, 그 눈을 낮추시고 그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오만한 생각을 부숴주십시오. 그러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못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무서운 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요. 영적인 교만병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내 자신이 깨달아져야 되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거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오만 불순함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오만 불순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죄를 짓고 네가 형제를 공박하고 네가 비판하고 네가 의로운 체하고 그러는데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와 같은 줄을 아는도다.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이게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눈으로 진리의 말씀의 눈으로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 모습을 봤잖아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나는 살인자인데 주님이 나에게 이 긍휼을 베푸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죄를 진실하게 깨닫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교만을 집어넣어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된 줄 알아요. 대단한 영적인 착각이죠. 자기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더 겸손하고 또 더 겸손하고 또 더 겸손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또 주님 보시기에 더 겸손하고 주님 보시기에 더 겸손하고 주님 보시기에 잘난 체하면 안 돼요. 저부터 그래. 저부터.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 자기가 의로운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요. 세리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속에 있었던 교만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주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요, 살아날 가망성이 0.00001%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의 피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수혈해 주시고, 그 생명의 호흡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저부터 그랬습니다. 저부터. 어디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어디 하나님 앞에? 어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믿음 생활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말라 그래도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원한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원한이 있어요? 아니, 왜 원한이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사단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시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니까 이 세력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원한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인 원한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여러분 이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못되게 만드는 놈, 이 무서운 놈, 이 중독의 영, 약한 귀신들, 여러분 원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원수가 떠나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들어오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인생 속에 들어오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진짜 열심히 충성하는 집사님 계셨어요. 일하라 그러면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 아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요, 막 얼마나 막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도 막 주님의 일을 막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득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미혹하는 잘못된 영이 들어갔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열심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다 거기 다 끌어집어놓고요. 이게 망하는 열심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만든 게, 원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한이 있어요. 세상적인 원한이 아니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날마다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은요 지나들어요. 흘려들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아주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어린아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내 통장에 들었다고 그게 어떻게 내 돈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그게 어떻게 내 집입니까?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 한따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했다고요. 순종교회 헌금 강조한다고 나 교회가 막 부담돼서 못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 이게 헌금 설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내 거라고 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내 것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흘려듣고 지나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진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영생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러 맹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주님을 향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뻔하잖아요. 여러분 눈 감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의 소원의 그릇에다가 응답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그릇에다가 응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생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해야 진짜 복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해야 진짜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죄가 주님 앞에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더 겸손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한 눈을 낮추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거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오만한 생각을 부수어주시고 저희들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